아, 이걸 복원을 했습니다. 그냥 미쳤다는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. 완벽하게 복원을 하려면 이렇게 복원을 해야 됩니다. 지금 조금만 기다리시면 도색까지 완벽히 된 차량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대통령의 차를 공개를 합니다. 요새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사실 지금 외관을 보시면 외관 장난 아니죠. 외관 엄청 깨끗하죠. 나쁘진 않아요. 지금 보면 이것도 조금만 복원하면은 원래 모습을 찾을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, 업구정최고치입니다. 아우, 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.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 기억하신가요? 박정희 대통령 차를 완전히 뼈대부터 새 것처럼 만드는 그 복원의 과정, 두 달간의 대장정이 이제 도색만을 앞두고 있어서 제가 대전 신탄진에 박정희 대통령 차를 맡아준, 복원을 맡아준 위드카에 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저도 거의 두 달 만에 차량을 보는 거라 궁금한데요. 일단 이쪽으로 와보세요. 지금 샌딩 작업이 지금 아주 한창입니다. 보이십니까? 예. 이거 뭐야? 왜 다 박살내놨어?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쪽으로 와보세요. 이쪽으로. 아, 미쳤습니다. 미쳤어요, 여러분. 예. 미쳤습니다. 제가 두 달 만에 왔는데 이 차량에 대해서 간략히 복원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, 제가 1차 복원은 마쳤는데 뼈대하고 안쪽에 녹슴이 너무 많아가지고 철판이 빵꾸나는 지경까지 이르러서 제가 작업을 다시 맡겼고요. 어떠한 작업들이 이루어졌느냐, 일단은 이 차량의 뼈대를 들쳐내서 뼈대에 대한 용접 작업을 다시 해서 프레임을 다시 잡았고요. 녹슨 부분들을 전부 다 갈아내가지고 새로운 철판으로 용접을 진행했습니다. 그 과정에서 갈아내다 보면은 빵꾸가 납니다. 왜냐면 너무 많이 부식됐기 때문에. 그런 부분들은 바다로 칠해가지고 마무리를 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도려내가지고 철판으로 작업을 다 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의 차량은 어제 출고한 차량과 다름없이 녹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. 그 철판 작업까지 완벽하게 마친 뒤에 무슨 작업을 했느냐, 거기서도 끝날 수 있는데 바다칠을 전체적으로 했어요. 여기가 만지면 뭐 일부분만 한 게 아니라요, 면이 울퉁불퉁한 거나 문콕 작업이 하나도 없이 이 면 작업을 바다로 전체로 다 진행을 했습니다. 아마 바닥값만 몇백만 원이 들어갔고 뭐 인건비까지 따지면 뭐 장난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보이는 차량은 완벽한 새 차의 프레임에 완벽한 새 차의 도장면을 갖췄다. 여기에 플러스 내일 이제 제가 원하는 색상으로 도장이 들어가면 완성본이 나오게 됩니다. 도장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정도면 끝나는 작업이기 때문에 아마 2, 3일 내에 완성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. 제가 영상을 이걸 두 편으로 쪼갤까 했었는데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조금만 기다리시면 도색까지 완벽히 된 차량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저는 하루 이틀 기다려야 되지만요. 완벽하게 복원을 하려면 이렇게 복원을 해야 됩니다. 자, 3초만 기다리시면 이 차량이 도색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색상은 뭐냐고요? 말할 수 없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뿅! 슉 해. 슉. 자, 공개합니다. 슉! 아, 색상은 제가 직접 골랐고요. 아, 그런데 차량을 보여드리기 전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신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누르셨으면 좋겠습니다. 요 차량은 지금 부스 안에 있어서 제대로 된 색감이나 상황이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이 차량을 히피스 1호점으로 옮겨가지고 제가 정확한 복원 상황을 다시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. 일단은 색상은 제가 골랐습니다. 이게 캔디 레드인가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색상이었고, 본래 어떠한 색상을 할지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여러 번의 수정 과정 끝에 이 색상을 제가 직접 골랐고요. 외관은 이런 식으로 복원이 된 상태입니다. 지금 뼈대부터 뭐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 녹이라는 것은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고요. 강렬한 레드 색상인데 세련된 레드 색상으로 도색이 진행돼가지고 굉장히 이쁘고요. 그릴이나 크롬 부분들은 다 그대로 살려뒀습니다. 아, 진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거의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에 뼈대부터 해가지고 완벽한 녹을 다 잡고 거의 뭐 차를 새 차로 만들다시피 한 복원 과정이었고요. 뭐 제가 고생한 건 없었지만 기다리는 동안,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조금 조바심은 있었습니다. 왜냐면 10월 29일 날 대전 오토월드에서 진행하는 제6회 대전 모터쇼에 이 차량을 꼭 여러분들한테 선보이고 싶었거든요. 완벽하게 복원된 1973년식 박정희 대통령 의전 차량의 드론샷.
지금 우리 형님이 압구정 중벌지 차량 전체에 대해서 이런 운반을 하시는 형님이신데 이번에 또 차를 또 새 차로 뽑으셨습니다. 그래서 무조건 전국적으로 우리 형님한테 요 밑에 제가 전화번호 띄워드릴 테니까 전화하시면 진짜 어떠한 차량이든 진짜 완벽하게 다 상송을 진행을 합니다.